2층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짐을 놔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크진 않지만 테라스 공간도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요즘은 층간소음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2층에서 뛰어놀게끔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거실이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도 정말 좋고요. 앞쪽에 테라스도 있습니다. 주방에 환기창도 있고요. 그 옆쪽으로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10층 아파트 복층입니다. 10층 건물에 24세대이고요. 역곡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도보 3분,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로 7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 주변으로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은행, 병원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밀접해 있어서 거주하시기가 정말 좋고요. 오늘 보실 현장은 복층이다 보니까 혹시 어린 자녀가 있으셔서 뛰어놀게끔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층은 싫으신 분들에게는 딱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부 구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보겠습니다. 신발장은 위에 두 칸, 아래 두 칸, 총 네 칸이고요. 가운데 선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맞은편에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행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처음에 거실이 보이는 구조고요. 거실 폭은 4.2m 넓은 거실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벽면의 길이가 4m입니다. 4인 소파까지 넉넉하게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반대편에 TV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을 보시면 라인 조명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쪽에는 작은 테라스, 외부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폭이 넓지 않아서 빨래 말리시거나 아니면 화분 키우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배치도 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정말 좋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도 넓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앞쪽은 식탁 겸 조리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옆쪽을 보시면 수납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 마통풍으로 환기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옆쪽으로는 세탁실이 위치해 있고요. 기류와 폭이 넉넉하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도 폭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요.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3.8m, 3m고요. 방 사이즈가 좋아서 침대, 책상, 옷장까지 전부 다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거실 맞은편으로 이동하시면 두 번째 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9m, 3.7m고요. 천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 두 번째 발코니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선반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수납이 많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화장대랑 드레스룸 설치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에는 안방 욕실 위치해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길이와 폭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공간인데요. 계단은 성인 남자분이 한 명 딱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이고요. 경사는 높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다락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납장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끝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수납이 가능하고요. 층고는 성인 남자분 한 180 정도 서 있을 정도의 높이가 나오고요.
거실 앞에도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도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화분이나 빨래 넣으시거나 잠깐 바람 쐬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파는 2인에서 3인 소파까지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안쪽에도 작은 욕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기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싱크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옆쪽에도 보시면은 전부 다 수납이 아래쪽에 가능하게끔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층은 층고가 높지 않아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위층에서 뛰어놀게끔 해주시면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짐이 많으신 분들이 큰 집을 원하시면 2층에다가 짐을 많이 놓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